사실 이재명 대표만큼 완벽한 흙수저 출신의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죠. 특히 대권 주자로까지 부상한 사람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상고 출신이라고 많이 이제 그 세력에 의해서 조롱도 당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에 비하면 또 상당히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는 완벽한 흙수저, 본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제 무수저입니다. 거기서 자라났죠. 언제까지? 청년기까지. 자, 이렇다면 이거는 상당히 이제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아동기까지 그 사람의 심리가 대체로 형성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거기에 완성이 된다, 거의 뼈대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살이 붙는 거다, 거기에 뼈대에. 이렇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심리는 대체로 노동자들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삶 속에서 이미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살이 붙은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그런 노동자 계급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라났어도 자기 계급을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에 따라서 심리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온 자기 계급을 좋아하는 사람은 노동자 정체성을 갖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아닌 사람은 오히려 반대 정체성을 추구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흑인이면서 백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흑인인 게 너무 싫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미제라블 같은 그 소설이나 뮤지컬 뭐 이런 걸 보면 거기에 아주 대조적인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이제 장발장이죠. 이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자베르. 이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원래 출신이.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장발장한테. 나도 그런 데서 태어났다, 빈민가에서. 그래서 너희 같은 놈들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자베르는 자기 계급 사람들을 엄청나게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너희들은 쓰레기 같은 놈들이다. 너희들 중에 착한 놈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계급을 싫어하는 것이죠. 근데 장발장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계급 좋아합니다.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발장은 한평생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뭐 회사도 운영하고, 나중에 그 자기 사위 될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이런 이제 사랑의 모습을 보여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 근데 자발에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처벌하고 공격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죠. 이거 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출신 성분만으로 결정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출신에 속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좋아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기 출신을. 그러니까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간관계가 일단 영향을 미치고요. 부모 관계 같은 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 관계가 엄청 좋은데 아버지가 노동자예요. 그럼 노동자 계급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합니다. 당연히 구호적 감정이 생겨요. 그 대표적인 또 인물 중에 하나가 정주영 전 회장이거든요. 아버지가 가난한 농부였죠. 아버지 관계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은 농부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네요. 예, 농부들을 좋아해요. 농부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은 표상을 갖고 있어요. 솔직하고 소탈하고 뭐 그런, 하여튼 곳곳에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노동자에 대해서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고. 아하.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세계적인 어떤 재벌이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나를 재벌이나 뭐 회장, 사장 이런 거를 부르지 말고 부유한 노동자로 불러다,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와. 이게 외국 기자들은 뜨악하죠. 뭐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저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정주영 씨는, 정주영 회장은 재벌그룹 회장이 돼서까지도 노동자 정체성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기업 문화는 노가다 문화다. 뭐 약간 이런 그래, 얘기가 약간 그런 있었죠. 얘기도 있죠. 분위기가 서민적이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버지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정주영 회장은 자기 계급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 거고요. 뭐 이재명 대표도 제가 볼 때는 살아온 얘기들을 쭉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버지 관계는 조금 삐걱했지만 어머니 관계 엄청 좋았고, 어머니가 참 진짜. 예, 그 다음에 공장에서 만나거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자기 출신 사람들을 사랑한 거죠, 좋은 관계 속에서.
이 과정에서 자기 계급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노동자 정체성 갖게 됐다. 이제 반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도 이제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네, 가난을 매우 부끄러워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 이명박 헷갈리면 큰일 나는. 그렇죠. 이명박 씨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기억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학생들, 여고생들 앞에, 그러니까 여학교 앞에 가서 아르바이트 할 때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친구들 증언도 명박이가 그걸 너무 부끄러워해서 창피해서 밀짚모자를 쓰고 했다는 거예요. 가리고 남들이 자기 볼까 봐. 근데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나 정지영 회장 같았으면 밀짚모자 벗고 좋아서 희희 낙낙하면서 했을 것 같거든요.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명박은 부끄러워한 거죠. 가난을. 그러니까 이명박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 짐작컨대 당연히 부모 관계가 좋지 않았고 또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이 자베르처럼 좋지 않았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명박은 자기가 흑수저 어떻게 보면 그쪽 출신임에도 거기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어요. 적개심만 있죠.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이제 친부자 노선을 걷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점에서 이제 노동자 정체성은 자기가 살아온 사람들, 만났던 자기 계급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적대시하느냐,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여기에서 많이 좌우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를 넘어선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쪽이거든요. 예.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 자서전 같은 거 보면 계속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노동자를 위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 예. 그래서 노동자를 찾아가서 막 이제 연설도 하고 그러다 구속도 되고 그러셨죠. 그런데 예, 이재명 대표는 그런 표현들 안 나와요. 노동자를 위해서 뭐 이런 표현보다는 뭐가 나오냐면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동자고 나는 지식인이라고 본 거예요. 밖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노동자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냥 노동자 안에 포함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거리 연설에서 노동자 얘기가 나오면 네, 다른 정치인들은 대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라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순간이 되면 우리라고 표현해요. 맞아요. 우리가 뭐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거기 집어넣어요. 그게 무식적으로 나온 거죠. 그만큼 거의 일체감 같은 걸 갖고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한다가 아니라 나도 노동자고 노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런 정치를 하겠다.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김문수 같은 경우는 네, 노동자를 대상화한 상태에서 내가 계도를 하기 위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계몽하려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아내를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자기는 늘 노동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었죠. 한 번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네. 대상화시켰고 네, 앞으로 미래에는 자기는 노동자가 아닐 거예요. 네. 근데 노회찬이나 우리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노동자가 돼서 살았어요. 네. 너무 재밌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도. 네. 근데 제가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대학 그 학생운동을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전망을 볼 때 그때 학생운동의 사람들은 취직이 안 되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 저는 노동운동으로 가는 선배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성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금방 들킬 거고 오히려 피해를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연극을 하는 문화운동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때 부끄러웠어요. 저. 아, 내가 진짜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출신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웠었는데 지금 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완전히. 진짜. 그렇죠. 그런 고민 자체가 필요 없었던 사람인 거죠. 네. 그냥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아,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소수자성을 갖고 있는 거에 끝난 게 아니라 네, 그거를 자부심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전혀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실제로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가난 부심인데요. 가난하지만 가난한 것을 오히려 자기의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았다는 거죠. 네네네.
이 가난에 대한 태도는 결국 어렸을 때 상당 부분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애들 중에서도 벌써 돈 얘기하는 애들이 있고 돈에 초연한 애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대체로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달라졌느냐 하는 걸 추적해보면 부모들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돈을 대하는, 돈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돈돈돈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매사에. 그리고 돈 밝히는 부모들. 그러니까 애들도 따라가죠. 예. 또 거꾸로 부모가 돈에 별로 개의치 않는 이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럼 애들도 그렇게 돼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사랑과 인정을 충분히 주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런 걸 충분히 받은 사람은 돈 없어도 받은 거잖아요. 돈 없는 가정에 태어나서도. 그러니까 돈과 사랑이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인정, 사랑 이런 건 돈하고 상관이 없구나. 우리 부모는 그냥 나는 돈이 있든 없든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사랑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랑을 못 받잖아요. 애들이 부모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그럼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애들이 우리 집 가난해서 이래. 그래서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이 원인이다라고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나중에 사랑과 인정을 못 받을까 봐 굉장히 두려운데 인정 욕구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쪽이 아주 비대해지죠. 근데 사회에 나와서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냐 아니냐에 민감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는 뭘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냐면 돈이죠. 그렇죠. 한국 사회 풍토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겹칩니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못 받은 것이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다. 돈이 없으면. 가난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으로 확대가 되죠. 그래서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점하고 그다음에 부모가 돈과 관련돼서 신세한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그래요. 아유 돈이 없어가지고 뭐 막 이렇게 이런 소리 입만 열면 예, 예. 돈 얘기한 이렇게 한 그러니까 돈을 막 쫓고 욕망하진 않는데 예. 돈 없다고 막 계속 신세한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이니 뭐 이제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를 사랑했는데 사랑은 해줬는데 이렇게 돈에 관련해서 신세한탄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돈이 없어서 우리 집에 이 고난과 불행이 있는 거구나. 한마디로 불행의 원인은 돈이구나. 아. 가난이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예.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도 돈 때문이야. 그러면 사랑을 어느 정도 받아도 돈 욕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것도 이제 부모의 영향이고 또 하나는 부모가 맨날 돈 때문에 싸워요. 돈이라고 얘기 안 해도 애들도 안단 말이에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불화가 맨날 돈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 그럼 애들은 또 역시 그래 생각했죠. 가난이 불행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한국처럼 돈을 중시하는 사회, 이제 돈을 숭배하는 사회에서 살게 된다면 그야말로 돈의 노예, 돈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가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쪽은 아니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돈을 밝힌 것은 조금 지나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버지는 약간 선비 같은 사람이었고요. 예. 서울에 와서 아버지가 혼자 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의 표현을 빌자면 갑자기 돈독이 올라가지고 아버지가 그래요? 예, 예.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비로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아이들이 이미 가치관이 형성돼 있으니까 예. 아주 어릴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이재명 대표한테 맨날 돈 얘기하는 분 절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가난에 대해서 사랑도 받았고 어머니 사랑, 아버지도 그전까지 사랑을 많이 해줬고 또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중에 약간 트러블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과정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난에 대한 태도, 가난이 불행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지만 돈만 있으면 이게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한 거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가난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됐다.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야, 이 가난 부심과 그다음에 청년 노동자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이 사람은 그냥 살면서 움직이면서 모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더 낫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게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냥 미사여구나 외워서 뭐 된 게 아니라 몸으로 아 나는 대동세상 만들어야지 네.
우리 같이 행복해져야지 이런 얘기를 예. 하게 된 거잖아요. 아주 절실하게 이게 이거 원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어떤 바탕, 그러니까 노동자 정체성이라든가 가난 부심 같은 좋은 심리가 있더라도 사회의 의식이 없으면 맞아요. 개인화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그냥 살아요. 아니면 돈독이 올라서 돈을 벌진 않아도 그냥 얌전하게 돈 버는 사람으로 변호사로 소위 이제 그 착한 변호사? 착한 변호사. 그 정도로 살아요. 뭐 사회 공헌 좀 하고. 그렇죠. 그렇죠. 기부 좀 네네네. 하고. 네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불행을 해결하는 쪽으로 갑니다. 각자 도생으로. 근데 이재명 대표는 다행스럽게도 대학 시절에 소위 눈을 뜬 거죠. 아, 내가 또 내 이웃들이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이유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건 사회 문제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 모두의 문제구나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계급의식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옛날에 그죠? 계급의식이 생겼다. 그냥 하나의 노동자가 자기 계급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눈을 뜨게 됐다. 그래서 뭐 계급의식이 생겼다 또는 의식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그건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조건에서 그걸 깨달았으니 얼마나 그게 컸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부터 이재명 대표는 철저하게 사욕이 아니라 공익 추구형 인간이 됩니다. 공익 추구형 인간. 네, 제가 그 뭐 최근에 나온 책에서 한번 그걸 언급했었는데요. 그 공익 추구형 인간이 되려면 사욕은 다 있어요. 또는 사욕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러면 개인적 욕망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 사람마다 예. 이 개인적 욕망이 사회적 욕망으로 사회적 목표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원래 이 사적 욕망이 아주 못된 욕망이 아니에요. 병적인 욕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강한 심리의 바탕을 두고 그냥 돈 열심히 벌어서 가족 부양하고 살려는 그런 소망이었어요. 탈출하려는. 근데 딱 깨달은 거죠. 아, 이거는 개인 문제 아니라 모두의 문제네. 그럼 나 혼자 탈출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예. 나머지는 여전히 그렇게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세상을 바꾸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되죠. 공익추구형 인간으로 이제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사적 욕망과 공적 욕망이 충돌이 없어져요. 하나로 통합이 되죠.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줄기차게 공익 추구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 정치한다는 표현이에요. 난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 반전의 의미를 네. 저렇게 정확하게 꿰뚫고 네. 설명을 할 수가 있다니. 그래서 우리 모두를 뭐랄까요? 약간 가면에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네. 이 말은요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예. 이명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주머니를 위해 정치한다. 그렇죠. 근데 물론 말을 안 하죠. 했다 맞으니까 누구만 할 수 있는 얘기냐 당당하게 얘기를 나의 행복이 곧 모두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즉 우리 모두를 쉽게 얘기하면 해방시키고 잘 살게 해서 대동세상을 열어야 그게 나의 행복이다라고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그 안에 포함시키는 하나로 봤을 때만 이게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노동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이런 얘기는 한 사람 없어요. 맞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치가 힘들다 그랬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힘에 부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정치한다고까지 말하거나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예. 네, 그냥 우리 노동자 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그들을 위해 싸우는 거고 그들을 위해 싸우는 게 나를 위해 싸우는 게 되죠. 그러니까 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정치한다는 말을 대담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떳떳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해도. 그래서 전 정치인, 한국 정치인 중에서 이 얘기를 한 사람 처음이라고 봤기 때문에 예. 제가 보면서 놀랬던 거죠. 야, 이 이재명 대표는 누굴 위해서 정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그 일원으로서 정치를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대동세상을 표방한다는 것 자체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준 겁니다. 예. 정치인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어야 되죠. 현실에 발을 붙이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항상 뭐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시면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끊임없이 대동세상을 추구하고 있고 지금도 그 꿈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에 꼭 필요한 정치인이다. 아. 오늘날 이상을 잃어버린 정치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네, 현실에만 안주하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정치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남았는데, 그 마지막 키워드를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그 기사 제목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왜냐면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뭐 감동까지 하는 이유는 저도 그런 걸 발견했거든요. 이재명에게서 발견한 건 이재명은 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형이야. 그냥 형이에요, 진짜. 근데 그 형이 뭔가를 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우리 주변을 바꾸게 해요. 바꾼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제가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경기도지사일 때.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내냐면, 이분이, 자, 보세요. 여기. 정말 우리 일상에 살에 딱 붙어 있는 거기서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입법까지 만들어냅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자기 일이에요.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는 남 일이거든요. 예. 돈 50만 원 빌릴 사람은 없어요, 정치권에. 맞아요. 그러니까 다남 일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니에요. 자기 일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그 어떤 연설을 하다가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 듣는 사람들한테. 노숙자를 위한 어떤 급식소를 만들었다, 자기가. 근데 장소를 알아둬라. 나중에 혹시 필요할 줄 아냐. 이게 농담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농담이거든요. 우리 지금 대학생이고, 뭐, 엘리트인데 나름, 우리 보고 급식소를 알아둬라? 그렇게 될 위험이 있다? 미쳤나, 저 사람이? 이렇게 볼수 있는 위험한 농담인데, 이재명 대표 웃으면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 의식 바탕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그 사람이 될수 있다. 다르지 않다라는 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급식소에 가서 밥 먹을 수도 있다, 언제라도.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계속 얘기했던 노동자 정체성인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자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점에서는 아주 우리한테 꼭 필요한 정치인이라고 할수 있고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또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그러니까요. 현실주의, 그것이 아주 빛을 발한 대목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자기가 그야말로 그 문제를 같이 느끼고 같이 고민하는 맞습니다. 그런 서민이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당장.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쪽에서 나오는 제안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죠. 사람들 피부에 이제 와닿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예전부터 실용주의를 표방했는데요. 이 실용주의라는 거 얼핏 들으면 미국의 이제 실용주의 철학이 떠오를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건 그렇게 좋은 철학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용주의를 누구를 위한 실용주의냐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나를 위한 실용주의자 그러면 이명박이야말로 실용주의자예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근데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는 국민을 위한 실용주의죠. 기준이 국민의가 있어요. 우리 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뭐 이제 이것저것 재고 뭐 관례를 따지고 이러지 않겠다. 무조건 할수 있는 거는 찾아서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 한국에서 역대 정치인들, 훌륭한 정치인들이 뭔가 국민을 위해서 유익한 정책 같은 걸 주장하면 반드시 이 극우 세력에 의해서 빨갱이로 몰렸습니다. 맞습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방제 통일방안 얘기하면 빨갱이. 뭐 이재명 대표도 처음에 기본소득 얘기할 때 빨갱이. 무상급식 얘기하면 빨갱이.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 정면 돌파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피하지 않고 돌파하는 쪽이었어요. 그 돌파할 때 쓰는 논리가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좌쪽 정책이면 어떻고, 우쪽 정책이면 어떠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면 하면 되지. 나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걸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면 냉전 논리나 색깔 공격을 피해가지 않겠다. 네. 정면으로 뚫고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 그걸 또 돌파하기에 굉장히 좋은 어떤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한국이 지금 유일하게 냉전에 묶여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최근 1년 사이에 더 끔찍한, 네, 그렇죠. 더 끔찍하게 묶였잖아요. 네. 네. 예. 전 세계가 지금 탈냉전 시대인데 예. 한국은 아직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무슨 주장을 하면 야 그게 사회주의 쪽이냐 자본주의 쪽이냐 뭐 좌냐 우냐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원래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념도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국민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입장을 가지겠다는 거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좌든 우든 뭐 등소평이겠듯이 흑묘든 백묘든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를 이념의 틀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이런 노선을 저는 앞으로 한국 사람도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입니다. 네. 그래서 유능하거든요. 네. 내 삶이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이념과 가치 때문에 진영에 섰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네. 그런데 그 가치가 결국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가치가 나를 빈곤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그 가치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은 정점에 서서 모든 이득을 다 가져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해지더라고요. 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 저는 윤석열이 하고 있는 그 말이 너무나 무섭거든요. 이거 무시무시한 우리 공포 영화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가치 동맹에 올인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말이죠. 정말로. 그러면요. 우리는 핵폭탄이 터져도 가치만 있으면 살겠다는 건데 가치가 반맥여 줍니까? 우리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가치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념의 희생물이다 너희들은. 네. 내가 믿고 있는 극단적인 극우 이념을 위해서 너희들은 다 죽어라. 이런 네. 얘기랑 비슷한 겁니다. 이게. 맞아요. 아주 끔찍한 얘기죠. 그거를 가서 미국에 가서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는데 바이든은 뒤에서 웃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왜냐? 네. 돈은 내가 빼내가기 너무 쉽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야 가치동맹 할 테니까 돈 줘.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치동맹을 위해서 러시아랑 싸워. 어. 그럼 싸우는 거고. 자기네들은 그냥 네. 멀리 떨어져가지고 아, 네, 네. 어? 저 뭐야 그 자기 좋아하는 와인 한 잔씩 하면서 네. 넷플릭스 보면서 야 씨 잘 싸운다 쟤네들 네. 나 대신해서 잘 싸워주네 돈도 갖다 바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이 필요하다. 이재명을 심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꼭 얘기해 주십시오. 진짜 가서 이념의 노예가 되어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이념이 밥 먹여주냐고. 정말 오늘날에는 이념이 밥을 먹여주냐 안 먹여주냐 아니라 이념을 따르다가는 다 죽는 상황이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예. 그래서 이념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정말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무엇이 좋냐. 그게 좌적인 게 나오면 좌를 가는 거고 우쪽으로 가는 게 맞으면 우로 가는 거고 예. 그게 실용주의입니다.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국민을 위한 것을 모든 것을 기준을 국민에 맞춰야 된다. 이념의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변증법입니다. 사실은. 네. 좌와 우로 나눠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는데 네. 이제는 변증법적인 통합을 통해서 네. 실용으로 이거는 진짜 모든 국민들을 중심에 놓고 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길을 찾아보자. 네, 네. 지혜로운 국민들이 지혜로운 사상가들이 많은 탐험들을 했고 그 결과물들이 이미 있으니 네. 이제 필요한 것을 갖다 쓰자. 그렇죠.